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? 내년에 보든 올해 보든 어? 점사 그 사주팔자는 다 똑같은 것이지. 그 사람의 타고난 어? 운명 어? 팔자가 똑같은 건데 뭐 올해 보고 뭐 내년에 보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그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응? 같은 띠라도요. 예를 들어서 같은 띠라고 해도 어? 뱀띠, 소띠, 닭띠, 악센트 하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어? 사주팔자 어? 이름 각각 어? 달라요.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어? 조상들도 다르고 어? 다 다르고 그 사람의 그 사주팔자 다르고 어?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. 신년 운세? 그런 걸 보시는 것도 뭐 신년에 오든 뭐 어? 올해 오든 그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기해년 올해 점사를 보러 왔어요. 왔는데 올해만 봐주지는 않잖아요. 그죠? 어, 내년도 봐주고 몇 년 후에도 봐주고 앞으로 일도 봐주는데 뭐가 뭐 더 맞고 안 맞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아 점사를 보는데 어? 조상님들이 오셔서 오시고 몸에 무당이 몸에 실려서 점사를 봐야지 이름이고 뭐 생일년월 그게 뭐가 중요해요?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래요. 점사를 보러 오면 보이는 것을 많이 중요시 여기잖아요. 생년월일, 시 그런 걸 물어봐요. 저 개인적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.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은 미리 그쪽 조상님들이 오세요. 오시기 때문에 안 봐도 알고 그 사람 얼굴 봐도 알고 그 집 조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점사를 봐주고 무당이 또한 그쪽에 손님의 점사 보러 오실 거 조상님 내 신명도 먼저 몸에 실리고 실릴 줄 알아야 남의 조상도 실려서 점사를 봐주는 거죠. 뭐 이런 거 중요하진 않아요. 생년월일 그런 것은.